자,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백반? 백반?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 없지 않아요? 난 입맛 없을 땐 백반이 땡겨.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백반집 가려고 자기가 1시간 반을 서칭을 하는 바람에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기사식당을 방문해봤는데요. 기사식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택시가 많이 서있으면 확률적으로 맛집일 가능성이 크며 가성비 또한 괜찮은 집들이 많죠. 그 수많은 기사식당들 중 오늘은 인터넷상으로 리뷰와 평점도 좋고 택시 기사님들보다는 오히려 일반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기사식당 두 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늘 봄이 찾아올 것 같은 이 이름의 봄봄 기사식당인데요. 이곳은 기사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근처에 시립대가 있어 학생들도 많이 방문한다는 소위 동네집 맛집이라고 합니다. 실내는 깔끔하면서도 쾌적한 느낌을 주는 입식 테이블 10석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뭔가 학교 책걸상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지 테이블 위로는 주전자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는데 보는 순간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양은 주전자였습니다. 모든 메뉴는 7,000원 균일가이고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소금제육과 오징어볶음 돈까스를 주문해봤습니다. 양념장도 직접 만드신다고 쓰여있는데 저희가 시킨 메뉴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밑반찬은 무나물,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돈나물, 쌈장과 쌈채소들이 나왔고요. 모자란 반찬들이랑 밥은 모두 무한리필이 됩니다. 차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인 메뉴들이 빠르게 등장을 했는데요. 소금제육을 주문하면 국도 나오는데 이게 콩나물인가? 그리고 빨간 빛깔의 먹음직한 오징어 볶음도 바로 나왔는데요. 밥은 솥밥으로 주십니다. 역시 솥밥은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서 나왔고요. 솥밥의 국룰은 역시 누룽지죠. 7,000원 밥상에 솥밥이라니 이건 좀 너무 감사한데요. 이곳의 제육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양념도 직접 만든 매실청으로 하셨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맛있어? 제육은 고기 자체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진 마늘향과 간이 세지 않은 양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제육의 맛과는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텁텁함이 없는 깔끔한 느낌의 제육이었습니다. 맛있다. 이번엔 오징어 볶음 차례. 어때요?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 내가 한번 먹어볼게. 간이 달달하니 괜찮은데? 근데 집에서 볶음보다 좋아요. 간이 차게 맛있다요. 오징어 볶음은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단맛의 오징어 볶음과 슴슴한 맛의 제육이 쌈을 싸서 같이 먹으니 맛의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어때요? 오삼이 됐어? 오삼 물고기? 솥밥이 주는 따스한 밥과 정갈한 느낌의 반찬. 그 정성스러운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져 여기 사장님이 찬밥식의 음식을 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느낌 때문에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듯 합니다. 이건 콩나물국이 맞네요. 오메! 마지막으로 주문한 돈까스가 나왔는데요. 보통의 기사식당에서는 옛날식 돈까스를 많이 봐왔는데 이곳은 무슨 돈까스 전문점처럼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왜 한 손에는 그걸 들고 있어? 아하! 어때? 맛있다. 생각외로 돈까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 깜짝 놀랐는데요. 육즙 터지는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바삭한 튀김옷이 주는 풍미로움이 어지간한 돈까스 전문점보다 훨씬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돈까스 맛집이네. 돼지고기를 되게 잘하는데. 맛있다. 깔끔하니 잘 나온다. 싹. 진짜 기사식당은 거의 전 메뉴가 다 맛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마무리는 구수하게 누룽지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메뉴 총 21,000원이 나왔네요.
여긴 가격에 비해 맛과 퀄리티가 상당히 깔끔한 집밥 스타일의 반찬과 솥밥이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나도 인기 있고 싶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기사식당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송림식당을 방문해봤는데요. 꽤나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있는 걸 미뤄보아 제대로 찾아온 듯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것이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 건물 전체가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기사식당은 과연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내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곳의 메뉴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돼지 불백 2인분을 주문을 해봤는데요. 가격은 기사식당 기준으로 불백이 9,000원. 온 재료에 비해 조금 비싼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면 될까? 주문과 동시에 한국인이라면 좋아하는 속도로 세팅이 되는데요. 차례. 바로 세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엄청 빨리 나오네. 밥은 투박하게 고봉밥으로 나옵니다. 기본차는 상추와 숭늉, 무채와 미역줄기, 김치, 물김치 등 4가지가 나왔고요. 이렇게 선지국도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의 반찬들을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인 반찬의 맛이고요. 불고기의 비주얼은 냉동육에서 나오는 수분기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비주얼은 뭐 그닥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백을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밥을 넣고서 네. 밥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네네. 지금 뭐 이제 반찬 넣어주세요. 그리고 네. 좀 이따 상추하고 밥하고 네. 고추장하고 넣어주세요. 김치도 있네요. 단어에 딱다. 말 그대로 있는 재료 다 때려넣고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밥과 잘 섞이게 잘게 잘게 잘라주셔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마터면 밥그릇까지 볶아버릴 뻔했고요. 우선 밥이 다 볶아진 기념으로 해장국부터 맛을 봤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거의 해장국집에서 나오는 선지 같은 느낌. 이번에는 불고기 백반 차례. 어떤 느낌이야? 우리 그거 굽는 중이야. 그렇네. 근데 고추장이 찰고추장이 돼서 입에 딱 감기는 맛이 있다. 그냥 계속 땡기는 맛이긴 하네. 얘랑 꼭 같이 먹어야겠다. 얘랑? 얘가 딱 어울리는 궁합이야. 이거 이게 없으면 좀 깨야지. 9,000원. 싸진 않아. 인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아, 그런 것 같아. 앉자마자 음식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볶는 것까지 해서 내가 봤을 때 5분 안 짜기거든. 진짜 10분 안 걸려. 배고파서 막 구워 먹긴 했는데 뭐 리뷰나 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정도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계산할 때 야구르트를 한 병씩 주시는데 이런 서비스는 기분이 좋았고요. 가격은 총 18,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의 인기 비결은 실패 없는 무난한 맛과 넓은 주차장 그리고 빠른 세팅으로 바쁘신 기사님들이 이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건은 충족되지만 가격에 있어서만큼은 원산지도 미국산인데 9,000원의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